오늘은 이 치질과 정면 돌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, 부끄럽지 않게 치질, 치질, 치질!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. 외쳐주십시오! 오늘 이 치질이란 무엇일까요, 선생님? 네, 많은 분들이 치질하면 부끄러워서 병원을 잘 못 찾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. 네. 사실 치질이라는 것은 항문 질환에 대한 총칭입니다. 그래서 항문의 치열이나 치루, 또 항문 중의 농양이나 또 탈홍이나 그다음에 뭐 항문의 소양증 등등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데요. 그중에서 치핵이라고 하는 흔히 말씀하시는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출혈되는 것은 치핵인데요. 우리가 총칭해서 치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아, 그럼 정확한 용어는 치핵이라는 용어가 맞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렇다면 이 치핵의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치핵이라고 하면은 이제 밖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출혈되는 게 일반적으로 제일 많고요. 조금 진행이 되다 보면 이제 내치핵은 밖으로 밀려나와서 덩어리가 나온다고 말씀하시고요. 외치핵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와 있다가 혈전이 생기면서 딱딱해지고 통증을 느끼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치핵은 왜 생기는 걸까요, 도대체? 대부분은 이제 항문 질환이 생기는 거는 항문의 그런 배변 습관, 또 생활 습관에 밀접하게 영향이 돼 있고요. 화장실에 오래 앉는 거를 제일 이제 경계하셔야 되고요. 화장실이 편하다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오랫동안 뭐 핸드폰을 본다든지 뭐 책을 본다든지 하시는 거는 좀 줄이시는 게 좋겠고요. 항문 화장실을 가는 건 내가 변이 마려울 때 얼른 가서 화장실만 보고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. 그러기 위해선 변비를 걸리지 않도록 섬유질도 많이 드시고 물도 많이 섭취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. 그 다음에 자주 설사를 유발하는 그런 음주나 그런 생활 습관은 고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 반드시 항문 건강을 위해서 뭐 비데나 아니면 물로 잘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. 아, 제가 요즘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. 치질 걸리신 분들이 소금물이나 아니면 식초 자욕이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요. 이런 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? 네, 그런 분들이 가끔 오시는데 아주 위험합니다. 진짜요? 이 식초 같은 것들을 그 농도를 잘 못 맞추게 되면 그 자체가 화학 화상을 일으키거든요. 그래서 항문 근처가 빨갛게 거의 이렇게 화상을 입어서 막 안절부절 못하고 병원에 오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. 네. 뭐 또 소금물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뭐 항생제도 없고 그럴 때 뭐 이렇게 소금물이라도 그냥 하면은 조금 나아지겠지 하셨는데 정말 옛날 방법이었네요. 네. 그래서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시지만 네. 또 이제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병원 안 가고 좋게 하려고 네. 이렇게 무리해서 쓰시는데 별로 의미가 없고요. 가장 좋은 것은 그냥 미지근하거나 조금 따끈한 물로 자욕하는 게 제일 효과가 있고요. 뭘 타야 되는 거 없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물로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외치핵으로 튀어나왔을 때 얼른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, 그것도 혹시... 튀어나온 걸 집어넣는 건 도움이 되는데요. 네. 사실 튀어나와서 이제 넣어야 될 정도가 되면 사실은 꽤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네. 그때는 병원을 찾고 수술을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수술까지도요? 들어가 있는 상태여도요? 네, 이게 이제 들어간다는 게 일반적으로 잠깐 들어가는 거고요. 나왔던 그 치핵들은 대부분 변을 보거나 뭐 힘을 주거나 하게 되면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그 생활의 질이 아무래도 이제 불편하니까 또 말도 못하고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 앉아있게 되니까 상당히 생활의 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하시는 게 생활의 질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아, 네. 지금 이거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자주 습관처럼 됐지만 병원 안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. 네. 뭐 제 얘기는 아닙니다. 그래서 꼭 이런 분들은 병원에 빨리 찾아가시길 바랄게요.